윷너목 TV 천국 뉴스룸에서 그 뉴스레터 오늘 전달된 뉴스레터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목은 신부야, 에스겔 13장에서 이미 답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항상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신부야, 에스겔 13장에서 이미 답을 다 주었다. 저는 윷너목 목사 맨화 영성훈련원장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입신해서 주님께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냐고 물어보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신부야, 내 대답은 에스겔 13장에 다 해놓았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아라.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저는 주님이 이미 계시하신 그 말씀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그것은 이미 계시록에 다 대답이 되어 있다. 그것은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에스겔서를 참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에스겔 13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것은 제 생애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13장 7절, 8절, 23절의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저희가 알리라 하라. 저는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알게 할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곧 귀신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대판 최첨단 귀신들입니다. 예전에는 인격을 마귀화하여 자기가 조종하였지만 지금은 최첨단 과학기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까요? 에스겔서 13장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도 천사도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일도 천사가 또내 저기 주님의 재앙을 시행하는 일도 내가 허락하였을 때만 할수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신부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짐승이 일하는 것도 모두 나의 허락 하에서 하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생체 칩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에스겔서 13장 22절, 23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근심에 묶이게 하였다. 거짓말은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거짓말의 압이 사단의 전술이 아니냐. 근심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을 묶어놓은 것은 정말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나도 주지 아니한 근심을 왜 그들이 주어서 괴롭히느냐. 나는 나의 백성이 근본적으로 기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을 낚이지 말라.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낚여서 대대손손 죄 아래에 들어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었다.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 예수의 이름의 수는 888, 하늘의 완전수는 777이다. 666은 항상 하나가 부족하다. 최첨단 생체 집도 하나가 부족하게 되어 실행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어도 나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666에 매이지 말고 777에 들어오라. 8은 영원한 숫자이다. 부족하다, 6,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기에 속하지 말고 영원, 영원, 영원에 속하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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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에 들어오면 너희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시간에 말씀을 보라. 동영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 나는 말씀 안에 이미 모든 답을 주었다. 특히 미성숙한 성도들, 우유를 먹는 아기와 같은 성도들은 특히 무섭고 위협적인 시각을 자극하는 음모론 동영상에 눈을 두지 마라. 보는 것대로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생활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공포를 주는 음모론을 보면서 근심하고 사단에게 영혼을 낚이기를 원하겠느냐? 현대판 귀신들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너희의 선택에 있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입신을 했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해주어라. 나는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 그들이 나를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성령님은 준비 찬송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고 예배의 클라이맥스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이것 두 가지를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히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